함께 보시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제가 먼저 한자를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니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디모데 전서 3장 어 뒷부분과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3장 후반부에 나왔던 그 말씀이 뭐냐면 경건입니다. 16절에 보면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경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장 1 절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경건이 이렇게 참 신비롭고 정말 크다 너무나 큰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음을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는데 믿음을 떠날 수 있어요? 있어왜 그렇습니까? 보면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믿음을 떠나서 잘못된 어,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사장 일절에 그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이상하게 변질되어가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 성경 말씀 가지고 시험한 것을 보고서 야, 사단도 성경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에는 전문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단과 하와 때부터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어, 믿음을 떠났다라고 해서 아 저는 이,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음,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어, 너무나 어, 좀 이렇게 지나친 금욕주의 또 어찌보면 어찌 율법주의 같아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미혹해서 더 열심히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믿음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자기의 신앙생활이 연결이 안 돼요. 믿음이 빠져 있고 또 하나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양심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양심 없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외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인이 뭐예요? 노예나 짐승들에게 이렇게 불에 달군 인두 같은 걸로 딱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내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인을 맞은 그 자리는 이제 암울면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딱딱해지고 굳어서 정말 화인 맞은 것처럼 굳어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양심과는 상관이 없고 믿음과도 상관이 없는 외식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에는 주님의 용서, 또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런 그 마음의 감각이 굳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으면, 양심이 굳으면, 기쁨과 은혜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겠네. 가 아니고, 교회는 안 떠나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위험한 거고, 위험하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3절에서 5절까지 그런 거짓 가르침에 어 아마 당시의 대표적인 예를, 일부 예를 듭니다 어떤 얘기를 듭니까?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결혼해서 뭐하냐? 결혼하지 말고 금시, 어떤,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절제하도록 가르칩니다 지금의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중에... 어, 영원한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삶에서는 그냥, 그냥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경건하게, 어, 절제하면서 그냥 살고 나중에, 어, 그, 영적인 삶, 다음 세, 세상을 위하면서, 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대표적인, 어, 영지주의 가르침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더 신령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절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이런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더 신령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해이고 그것은 오히려 외식으로 이끄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 배후에는.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잘못하면 믿음이 없이도 할수 있는 어떤 절제와 금욕 생활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건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른 가르침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음식물에 대해서는, 어,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진리를 아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급하는 것이 두 가지를 붙잡으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자의적인 경건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절제하면 더잘 섬기는 것이지, 더더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한 것이지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고 또 거기에 기도가 있고 그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선물로 받고 어떻게 이렇게 누려야 될지에 대한 근거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도 참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음식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식사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선하게 주셨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그저 무엇인가 이렇게 금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인데 뜨겁게 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거기에 또 양심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어, 더 중요하게 여기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경건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이 경건은 그저 하늘의 것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다, 아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서, 그렇게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좋은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어, 양육을 받게 된다.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라.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허탄한 가르침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얘기하는데요. 망령된 이란 그 단어는 발피다라는 라 원어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함을 상실한 이란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허탄한 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늙은 그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그냥 하는, 아이들 재울 때 하는 그냥 그런 이야기들. 예.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뭔가 신비로울 수는 있겠지만 은 영적인 불량식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멀리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라고 한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 다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연단하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팔 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예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운동도 하는 것 육신의 그 연단이 유익이 있죠. 하지만 경건의 연습, 경건의 운동은 영적인 운동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에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3장 16절의 경건이 정말 비밀이다. 너무 크도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경건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경건의 생각을 그냥 가지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3장 16절의 경건은 뭐냐면 예수님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우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어,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그, 경건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거기에서 이 경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 삶에 천반에 영향을 주고, 미래만이 아니고 지금, 지금 어, 포함하여 유익을 주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 경건을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삶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 하도다. 바로 이 경건에 대한 너 경건을 훈련해라. 운동하는 것처럼 경건을 훈련해라.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 훈련해라.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훈련해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믿부다라는 것은 피스터스 중에 믿을 만한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말이다. 이 경건을 훈련해라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10절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니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 경건을 위해서 이 하는 모든 것들. 힘 쓰고 수고하는 것은 사실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부활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거기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활이었습니다. 천사들 앞에 나타나시고 경배받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으시는 그런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경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이 경건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서 살아가고 그것을 말하고 가르칠 때도 우리가 그거, 그런 소망을 갖고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 경건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나도 이 약속을 믿고 지금 믿고 수고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루어주시는. 그런 어,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너가 가르치고 너도 그것을 적용하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성숙해라 이것이 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이 아마 디모데의 그 나이보다 평균적으로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연소함을 없신여기지 말라 말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전도사 때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대잖아요 근데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첫 사역지에 갔는데 한두분 빼고는 저보다 한 스무 살은더 많으신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때 제가 이제 어리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모든 모임에 양복을 꼭 입고 나갔습니다 넥타이하고 양복을 꼭 입고 나갔어요 너무 어려 보이면은 좀 그렇잖아요.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권위는 목소리 톤에서 오, 목소리 톤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목소리 톤도 좀 중요하고 옷도 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권위 말씀해 보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본을 보이라 그런 거예요. 본을 말과 행실과 말과 행실을 붙여서 얘기하는 게왜 그럴까요? 말한 대로 하라는 것이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인 되어.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너가 그렇게 본이 인 되라는 거야. 경건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을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것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너가 정말 이 말씀에서 그것을 그. 배우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전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공중에 떠있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이 믿는 믿음생활이 그냥 믿는다라는 그냥 그것이 아니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숙함으로 삶의 그 성품과 또 말로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고 합니다. 16절에 내 자신과 그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나도 살펴보고 또 가르침 일도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행하라는 것이. 그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구원의 그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경건에 대한 그 비밀, 크도다 경건에 경건의 그 비밀이요 하는 그 경건에 대한 그 강조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경건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경건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거기에 믿음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양심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양심은 깨어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바라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속해서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너 계속 힘써라. 너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계속 가르쳐라.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지금 유익합니다.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앞에 갈 때도 이 경건은 우리를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서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게이 건면한 건데 우리도 그 건면을 받아서 경건에 힘쓰고 우리 주님 믿고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믿음이 빠져서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양심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붙잡고 기도하며 지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과 행실과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계속해서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주신 은혜가 마르지 않고 또 구원의 역사하심이 나와 또 우리 교회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경건의 비밀 그 크도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는 그 경건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붙...